삼해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해주는 좀 분량이 많습니다. 고문은 한 24곳에 레시피가 적혀 있을 정도로 상당히 많은데요. 우선 역주 방문, 주찬, 음식 디미방, 또 주방문, 수분작방, 살림경제, 요로, 원주법, 조선무상 신칭요리제법, 시의전서, 교근요람 조식방, 조식방문, 주방문, 산가요로, 고사시행서, 해동농서, 우음제방 해가지고 총 24곳에 여러 고문헌에 삼해주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레시피를 보겠습니다. 삼해주 역주방문, 주방문 조자미상 1800년대 중엽이고요. 삼해 주방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서 읽으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찬 저자미상이고요. 1800년대 초엽이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해서 모든 병에 넣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덧술 빚기 2차 덧술 빚기 해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맛은 독하며 매우 좋다. 물은 병에 넣어서 붓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0일 후에 좋은 술이 된다 돼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병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안동 장시 1670년경 삼해주 20말 비지 정월 첫 하일에 백리 서말 이렇게 해서 쓰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번역문입니다. 첫 해일 배진날에 이제 쓰고 해서 술을 익힌다 이렇게 번역문이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1차 덧술 만들기, 2차 덧술 만들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두 번째 레시피입니다. 삼해주 열말 비지 있고요. 정월 첫 하일에 쓰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독이 필요합니다. 음식 디미방 3차 레시피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속해서 실을 만들어 쓰고자 하면 9월이 되기까지 이 과정을 반복한다. 한 해의 해일이 다 하기까지 실을 얻을 수 있다 해서 이렇게 팁도 나와 있습니다. 음식 드미방 사자 레시피입니다. 백미 두대 해서 섞어 넣으니라 넣으라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번엔 주방문 저자미상 17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정월 젖돈 날 백미 두 말 해서 빚어니거든 쓰라.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날 백미 두 말을 해서 빚은 후 니거든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자, 덧술 2자 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수은잡방, 김이후 1500년대 초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해서 술이 익으면 술을 걸러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자 덧술 빚기, 2자 덧술 빚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월 첫 해일, 둘째 해일, 셋째 해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술주자가 필요합니다. 산림경제 홍만선 1700년대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산일에 해서 세달 후에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빚기 1차, 2차, 덧술 빚기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고요. 세 달이 지나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와 대야가 필요합니다. 산림영재 두 번째 홍만선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상해일에 쌀한 마리를 해서 노즐을 만들면 맛이 좋고 독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밑술 빚기 1차 2차 덧술 빚기 해서 술이 익어 술개미가 뜨면 거른다. 밥알, 쌀알 이렇게 밥풀이 올라오면은 뜨면 거른다. 이 술개미 이 밥알이죠. 이 술은 잘 괴는 성질이 있기에 반드시 여러 항아리에 나누어 담갔다가 괜 뒤에 합쳐 한 항아리에 담는 것이 좋다. 이 술을 구워서 노즐을 만들면 맛이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럽변입니다. 저자미상이고 1680년경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에 대해서 식마 위에 술에다 술을 넣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정월
첫 헤일, 더술 1차 두 번째 헤일, 더술 2차 세 번째 헤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주법 저자미상이고요. 1700년대 원문입니다. 정을 쳤던 날 해서 같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에 해서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 해서 밀가루와 누룩가루를 가늘게 가루내어 세 번 다 이 같은 방법으로 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독이 필요합니다. 운주법 두 번째고요. 원문입니다. 구멍되어 있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해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원주법 세 번째. 또 다른 방법이고요. 이건 원문, 고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에서 이렇게 쉽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선무쌍 신식 요리제법 이용기 1936년 41페이지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이거는 글자가 많기 때문에 태블릿이든 PC든 크게 보시고 화질을 좋게 1920, 1080으로 할 거기 때문에 이제 스마트폰에서도 보이겠지만 좀 태블릿이든 PC든 크게 해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 술은 익으면서 잘 넘치기 때문에 반드시 술밑을 여러 독에 비춰 다 끓은 다음에나 한 독에 합하고 덮어 익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과 소주꼬리가 필요합니다. 시의 전서 저자미상 1800년대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정월 해일에 해서 이렇게 5월에 떠두면 여름을 놔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규곤 요람 주식방 저자 미상이고 1795년 이용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담근다 해서 3회를 쓴다 정도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주식 방문 미상이고요. 1847년, 1907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 고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백미 두대 오홉을 해서
빚는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만들기, 덧술 만들기 1자, 덧술 만들기 2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주방문 위상이고 1923년이고요. 3회 주 15마를 빚지법, 빚는 법 이렇게 되어 있고요. 원문입니다. 글자가 작기 때문에 태블릿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번역문입니다. 정말 첫 해일에 이렇게 해서 100번 이렇게 해도 좋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자, 덧술 2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는 누룩가루를 3에서 4홉이나 또는 잠깐 끼얹듯이 하고 차가운 데 둔다. 첫 번째 밑술은 가라앉아 쉬어지게 하고 두 번째 밑술, 덧술 1차는 말에 내어 넣되 얼지 않게 한다. 쌀한 마리, 물한 마리, 누룩 3홉, 밀가루 2홉을 세어 빚는다. 난물이 들어가지 않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로가 필요합니다. 삼가요록 전순이 1450년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쌀 20마를 쓴다 해서 이밖에 두 가지 방법이 있으나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추가적인 내용이 있네요.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그리고 버들가지가 처음 날릴 때 열어서 쓴다. 이렇게 팁도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고사신서 서명록 1771년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에서 3개월이 지나면 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해동농서 서호수 18세기 말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2차 덧술. 3개월이 지나면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항아리, 노동이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위상이고요. 1800년대 후기. 원문입니다. 정월 첫 해일에 해서 잡살 서대만 해서 육난이라 되어 있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우음제방 두 번째, 위상 1800년 후기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1차, 덧술 2차. 그래서 2월에 덧술할 때쌀 2마를 하였거든. 3월에 쌀 4마를 한다.
추가적인 팁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3회주를 마치겠습니다.